나온다. 어우, 신기하다. 최이상 보는 거 그냥 뭐, 아, 그렇구나. 그런 거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신기한. 생태학습장에 흐르는 이 맑은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거게요? 그런데! 어? 아이고, 이거 뭐, 나국지기지. 어디요? 좀 이상해요. 막 검은색이고요. 어디가 먼 눈물은 하얀색인데 이쪽은 검은색이에요. 약간 냄새, 썩은 냄새 뭐 그런 거 나요. 생태학습장 옆에서 흐르는 이 검은 물의 정체는 여기에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페나이라수가 처음 들어오는 곳. 유입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쓰고 버린 생활 오수를 모으는 방아 하수 처리장입니다. 앞서 보았던 생태학습장의 맑은 물이 바로 이곳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흐르고 있는 건데요. 예. 신기해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진짜. 과학적으로 정화된 물이 생태학습장의 연못과 습지를 지나며 순수한 자연의 도움으로 두 번째 정화를 마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좋은 생태학습의 공간이자 한강 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시원하다. 수도 요금 속 물 이용 부담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 괜히 물 이용 부담금 중에 네. 일부가 이런 곳에 쓰이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와서 예약만 하시면은 체험도 다 곁들여서 할 수 있고 해설도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당연히 내야 하는 그런 세금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 애들도 이런 거 보면서 좀 물을 좀 더 아껴 쓰고 잘 썼으면 좋겠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고 상쾌해요. 아니까 물에 깨끗한 거 아니까. 앞으로 더 이거 물을 아끼고 자연을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학습장으로의 나들이 어떠실까요? 예, 그렇죠. 한나비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이 한강 생태학습장은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자갈이나 모래를 채취하는 골재 채취장이었다고 해요. 아. 맑은 한강물을 위해서 이 푸르른 습지로 개선을 해서 예.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계속 잘 보존이 돼서 한강 수질 개선에 도움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조정 시간에 주먹을 꾹 쥐고 예? 계속 보존이 되면 의지를 좋습니다. 예. 표명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래야죠. 배우는 게 맞네요. 예. 자, 다음은 예. 이 시내에 예. 아, 그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시기부터. 시기 먼저 본거 아니에요? 먼저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정말. 알겠습니다. 아, 근데 심각합니다. 왜요? 예. 아우, 왜가요? 아, 네.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바닷속에서 금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요. 갑시다. 네, 대체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예. 저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세요. 예, 빨리 가야 되겠네. 네. 저한테만 얘기해줘요. 예. 금괴가 발견됐다는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부산의 명물 송도 해수욕장. 에이? 매일 피서객들로 가득한 해수욕장의 금괴라니. 이런 네? 황당한 소문에 대해 일단 피서객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 이런 건 게 말하는 건가요? 네! 아, 부산에 30년을 살았는데 생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77세까지 살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지. 금은방에 있지. 그렇죠, 그렇죠. 금은방에. 여기서 길탐문 해봐도 금괴의 방은 오리무중! 이때 한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들어보셨어요? 아, 혹시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부산에다가 금괴를 놔두고 갔다고 진지한데? 그리로 금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모물성 같은 금괴를 찾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오호? 진짜 금괴가 있다고요? 얘들아! 금괴 다시 얘들이 금괴 찾으려고 하는 거지! 있을까요? 애들이 금괴를 찾나? 어머, 금괴를 아니, 보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바로. 모래를 봤지만 쉽지 얘들아, 않습니다. 금괴 없어 없어! 근데 이때! 밤에 나오지 낮이 안 나와요. 에? 밤에 움직인다고요? 그렇겠지. 그렇다면 밤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밤 몰래 어두울 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요.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둠과 함께 컴컴한 해변에 나타난 수상한 이들. 게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바닷속으로 정체불명의 물건을 던지고 있는데요. 뭘로 분괴를 낚시하냐? 혹시 해변에서 낚시를 하시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이때 금괴 올라온다. 금괴? 진짜? 금괴 올라온다. 어머, 왜 이렇게 쉬워? 말도 안 돼. 금괴? 낚시로 올려요? 금괴? 혹시 깊은 바닷속에 금괴를 끌어올리는 걸까요? 금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드디어 금괴를 목격하는 게 될까 했는데 두근두근하는 그런 가운데 혹시 내가 금괴를 물고 있나요? 아,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것을